어닝 시즌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을 통해서 수요가 어디로 현재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여섯 가지 기업들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기업은 마스터카드입니다. 간밤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모두 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점은요. 여행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매출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CEO는 직접 나와서 이 국가 간의 거래뿐만이 아니라 암호화 카페 거래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라고 이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가 4분기에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했던 비자도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로 0.8% 넘게 빠지면서 333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크인데요. 머크는 사실상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3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전체 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넘는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암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가다실 관련 매출이 크게 증대됐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현재 머크가 개발 중인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승인될 시에는 올해 말에는 1,000만 회분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80달러 선 아래에서 이 거래가 되던 머크는요. 이 간밤 시장에서 무려 6%가 넘게 급등했고 8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버스인데요. 최근 뉴욕 증시에서는 보잉이 좋지 못한 실적을 내놓았는데 에어버스는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높여 잡았습니다. 올해 말까지 600대 항공기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에어버스가 15개월간의 긴 겨울잠 후에 회복을 진행 중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이 증시에서는 1.8% 넘게 급등하면서요. 112유로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열더치쉘인데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3분기 전체 매출을 시장에서는 53억 1천만 달러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크게 하회한 41억 달러로 집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 이 서드포인트 측에서는 로열더치쉘이 사업 부문별로 좀 분할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 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로열 더치쉘 측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주가가 5%가 넘게 빠졌고 47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터필러입니다. 간밤에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건설 기계 부분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넘는 성장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산업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이에 대해서 베런스지는 수요가 살아있다면은 여전히 산업주들도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4% 넘게 급등하면서요. 204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인데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좀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매출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예상치는 82억 달러였는데 이보다도 미치지 못한 81억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시장의 점포 매출이 7% 넘게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의 거래에서요. 무려 2.8% 넘는 급락 흐름을 나타냈고 시간의 거래에서 110달러 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뉴욕 지수 지금 그 기업 실적 시즌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한 여러 가지 좋은 실적 발표에 힘입어가지고 어제 하락 오늘 전부 다 만회하고 다시 상승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실적에 따라서 봤을 때 굉장히 이익이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인해서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낙관론이 번져서 더욱더 오늘 강한 반등세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정보점에 전부 다 도달했고 여기에서 대기를 하면서 이번 주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연가스가 상승세가 약간 주춤해졌긴 했지만은 조율이 다가오면서 다시금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는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앞으로 또 상승 모멘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미 증시 내에서 보면은 현재 달러화가 굉장히 이번에 발표된 그 GDP 속보치의 약세로 인해서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었고 이전부터 했는데 조금 더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채권은 이에 따라서 지금 금리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현재 10년물을 대량 매수하고 그래서 10년물이 굉장히 크게 급등했습니다. 원빅 100틱 이상 급등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3년물 같은 경우 즉 단기물들은 악성 매물이 현재 출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머크 같은 경우는 경국 코로나 치료제 시켜 먹는 치료제를 만약에 FDA에서 승인을 해줄 경우 1천만 회까지는 바로 공급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했고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경기 재개 리오프닝과 위드 코로나에 대한 그 전망은 앞으로 더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그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관련된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이 다시금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지금 현재 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고점을 잡고 높이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이전과 같이 그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는 못하고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한 채 고점, 전고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과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 증시의 향방은 상당히 좀 약간은 좀 어두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순환매 장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하락군에 대한 그 기술적 반등이 다시금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